신앙생활을 하다가 평신도에 머무르지 않고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신학을 하려는 거죠? 이 질문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대답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정답이 뭐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나는 신학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신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 이것이 정답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목사라는 직업이 멋있게 보여가지고요. 존경받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날때 서원했거든요. 너는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신학교 나가라.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신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하는 것 같아도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열악해지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나를 이 자리로 몰아넣으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고민이 있지만 그 고민은 한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소중한 데 비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히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졸업식에서 신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그들의 고민이 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나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확신시킬 수가 없고, 둘째, 나는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능력이 없고, 셋째, 나 자신 또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을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사람들을 깨우치고 고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나약한 채로 나가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럴 때 온전하지 못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없는 채로 나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은혜를 붙들 때, 그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소서 그런 말씀을 배웠죠?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빛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섭고 눈부셔서 수건을 써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은 그것이 아니지요.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볼수 없는 그들의 마음의 어두움이 문제였던 거죠. 참된 해결책은 자기들의 마음의 수건을 찢고 벗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영광을 가리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는데 이런 잘못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닌데, 오늘도 영광은 가득한데 내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보지 못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야만 볼 수 있고, 그럴 때 얼마든지 주의 영광과 그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 생각나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역 교범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역 교범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내가 사역자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요만큼이라도 한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을 받았다 했을 때 이 직분이 뭐냐? 앞에 3장에서 이 직분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6절 말씀해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 이런 말이 있죠? 있습니까? 네. 8절에 보시면 또 영의 직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받는 말이에요. 이걸 종합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율법을 전하는 일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고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복음의 핵심이며 영혼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또 그분을 전한다는 것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 직분이라는 게 뭐냐면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여러 가지 직분도 해당되겠죠. 집사, 권사, 장로 다 이게 직분이고, 내가 성가대원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다 이런 모든 게 직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포지션, 사장님이든 공무원이든 법조인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인데, 바울로 말하자면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분을 받게 됐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나의 어디를 보고 이 직분을 주셨는가? 나는 정말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는 묻고 또 물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민만이 아니고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고 고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런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는가 하면은 1절에 나옵니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받게 됐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알고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겠는가? 나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업적이나 또는 의로움,
이런 것을 보고 평가한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뭐죠?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긍휼이 뭐죠? 긍휼은 내리사랑, 이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애틋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이게 긍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데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믿음이 뭐죠? 이런 질문 정말 수없이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늘 하는 말이지만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당혹스럽죠? 믿음은 간단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왜 사랑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나는 그 사랑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거부하고 나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져요. 그러나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저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생겨나요. 아버지와 자녀가 됩니다. 사실은 말이죠,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유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이 말이죠, 아주 중대한 직분을 맡았으면 그 사람 낙심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엔 낙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어려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자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낙담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하여 낙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낙심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그 긍휼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가 잘 살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주변 환경이 평화든지 전쟁이든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기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낙심하지 않는다는 나는 능력 없지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선택해서 이 직분을 주셨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만 감격하며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자세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제 낙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죠? 이제는 본격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전도학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의 시작은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어떤 교회 다녀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끄러워해요. 최근에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할 때에 식사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눈치가 보여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밥 먹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음식 주셔서 감사함으로 먹는데 그걸 두려워해서 못하는 사람이 많다. 안 되죠. 여러분, 내가 당당한데 누가 뭐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복음인데 그걸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표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전파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고 사는 게 좀 피곤하긴 하지. 입 싹 다물면 편하긴 한데 불편한 게 있어요. 말하면 그러나 그것은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이고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하는 방법이 뭐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지. 속이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누굴 속인다는 거냐면 주님을 속이는 마음. 다시 말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일해야지 주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지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일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면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을 수 있고 격려도 필요하죠.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과여야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인간이 약해서 어떤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중에 칭찬은 아주 좋은 동기가 되죠. 근데 그걸 바래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일해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아주 분명하고 깨끗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 내 생각 넣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어렵게 말하지 말고 비비 꼬지 말고 지루하게 만들지 말고 쉽고 단순하고 이해 잘 되고
기억 잘나게 복음의 진수만 깨끗하게 전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여러분들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뭐 교사들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역이라고 합니다. 통역과 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어느 누군가에게 주어졌던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 여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시간과 문화와 언어와 대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작업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어떻게 하면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할 수 있도록 혼란스럽지 않게 깨끗하게 들리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야. 내가 들려주고 싶은 말이 그 말이라고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늘 하곤 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잘해서 말씀 자체는 알아들었는데 그 전하는 사람의 행동이 엉터리라면 또 헷갈리는 거죠. 저거 정말 맞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지 마라. 말씀 자체가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직분 맡은 자가 해야 할 과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일했을 때의 그 일의 결과는 뭐냐? 이게 3절과 4절인데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항상 내가 기대한 대로의 결과가 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잘 전하기 위해 애쓰고 기도로 준비하고 전했지만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았지만 거부하고 적대하고 돌 던지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왜 그럴까?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전하는 자의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듣는 자의 IQ가 둔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물의 정체를 4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 실체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뭐죠? 4절에 이 세상의 신 그랬어요. 사탄을 가리키는 말인데 왜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복음의 밝은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을 못 비추도록 막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빛이 비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가장 싫어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꺼버리고
차단해서 못 듣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예술가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안티기독교가 돼서 그 안티기독교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티기독교 사이트를 말하는데 엄청 많더구만요, 안티기독교 사이트가. 그런데 어찌 돼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의 기도로 친구들의 기도로 자기가 돌아오게 되었노라 하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돌아온 후에도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대요.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기독교를 그렇게 증오했을까? 참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됐대요. 오래전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끝나고 친구들과 영화 구경을 갔대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불공평하고 뒤틀린 모습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이 가슴에 팍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에 대하여 시니컬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드는 이런 말들이 책에도 방송에도 뉴스에도 영화에도 학문에도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증오심이 불탔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마음의 장벽을 칩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의 복음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힘은 더 강해서 저는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나의 문화적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에 나의 남은 삶을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이었어요.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두운 마음들이 치료되고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빛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와 강력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도 끝없이 그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대해 반발하게 하고 적대감을 갖게 하고 듣는 기회를 차단해버리고 우리에게도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도둑질해가는 이런 말들이 들릴 때에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귀가 뚫렸는데. 들어. 그러나 아니야 하고 내쫓으면 되는데 맞아. 그래. 아멘 하고 수용해 보세요. 그 생각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빼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는 다시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어둠의 공격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을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뭘 전파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리려면 누군가가 그 수고를 해야만 해요. 그게 직분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주되심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믿는 가족에게 예수님 전하려면 참 사서 종노릇 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는 안 돼. 이 5절은 말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평생에 넘어야 할 함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전해야 되는데 까딱하면 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함정을 한평생 조심해야 돼요. 며칠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와가지고 황 목사님 저 너무너무 요즘 바쁘고 하는 일도 많고 아무튼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높이는 일에 힘을 써야지 그래서 바쁘다면야 좋은 거지만 내가 볼 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네. 정치적으로 자신 높아지려고 예수님 이름 팔아먹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후배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을 전파하는 데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복음은 참된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받았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수많은 장벽을 뚫고 비춰줬고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게 기적 아니야? 놀라운 기적이야.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 빛을 차단하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빛이 되는 이 복음,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다시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밝아지고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반사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어둠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둠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않나요? 공격하지 않나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이 없거든. 그러나 여러분, 빛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원래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 얼굴에 빛난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도 내 마음이 어둠으로 인하여 휩쓸리고 낙담하게 될 때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위대한 직분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낙심했습니다. 내가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세상은 큰데 나는 작은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낙심되었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기에 그 긍휼을 믿는 나는 낙심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나 자신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장중에 있기에 환경에 따라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며 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나 때문에 진리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진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얼마나 빛을 차단하려는 어둠의 공격들이 많은지요. 우리가 까딱하면 거기에 물들어 나 자신이 어두워지고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의 밝은 빛을 전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빛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낙담을 준다면 얼마나 민망한 일인지요. 주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주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복음의 밝은 빛을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교회마다 진리의 빛으로 환해지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외교 안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고 불안이 가득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붙드사 새로운 미래로 나가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주시고 올바른 국가관을 주시고 바르게 잘 다스릴 수 있게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바라보면서 낙심했지만 하나님이 긍휼로 주신 직분임을 알고
낙심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수많은 직분, 성도이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직분이든 사장님이든 공무원이든 선생님이든 엄마든 어떤 직분이라도 그 직분 앞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신 직분이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게 하소서. 그리고 그 힘을 주님께 구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둠이 공격하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스스로 어두워질 때가 많지만 언제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다시 우리가 밝아지고 이 빛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